자, 여기는 이제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무성소원입니다. 먼저 홍산문을 지나서 무성소원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원래 소원은 세 가지 기능이 있다 그럽니다. 첫 번째는 이제 그 사년들에 대한 제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사림들의 학문 도롱장, 그 다음에 사림들의 자제들의 교육기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. 근데 이 무성소원은 특별한 또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. 그 유네스코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중에 우리나라 8개 그 소원이 선정됐습니다.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여기에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무성소원입니다. 원래 무성소원은 그 최치원을 모시는 그런 사당이었습니다.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신잠이라는 사람과 함께 여러 명의 그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. 원래 소원은 이제 그 대원군 때 대대적으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호남 지방에서는 이 무성소원과 그 다음에 전라남도 담양에 있는 피람소원, 그 다음에 그 외에 47개의 그런 소원이 남게 됩니다. 그 중에서 이것이 바로 이제 무성소원으로 유네스코가 이렇게 정해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남게 됐습니다. 그 외에도 이 소수소원, 난계소원, 옥산소원, 그 다음에 도산소원, 피람소원, 도동소원, 병산소원, 그 다음에 도남소원, 이런 소원들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원래 그 소원은 강당이라는 게 있습니다. 공부를 하는 곳이겠죠. 그래서 강이라는, 그래서 여기에 무성소원이라고 이렇게 강학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. 그래서 원래 소원이라는 것이 이제 그 우리나라 최초의 백운동 소원이 출발해서 이제 시작됐는데, 그 영조 때도 많은 소원이 정리되기도 합니다. 그런데 이제 대원군 때 그렇게 대대적으로 정리가 된 거죠. 자, 그러면 가장 중요한 제사를 주관하는 그런 건물로 가보겠습니다. 여기 제사 지내놓은 곳이 바로 이제 태산사입니다. 그런데 그 내산문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 태산사라는 곳에서 바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. 아주 조용하고 좋은 산세를 가지고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저 나무를 보아하니 그 세월의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무성소원은 또 대한제국 구한 말기에 또 의미 있는 일이 여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. 그것이 바로 이제 이곳입니다. 바로 이제 그 매남 최익현 선생과 그 다음에 이제 두는 임병찬 선생이 이 무성소원에서 병호원년에 그 의병을 드디어 이제 일으킵니다. 이 기념비가 지금 여기 서 있고 그 장소가 바로 여기에 있는 바로 이제 무성소원이었습니다.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소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무성소원은 2019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찾고 있습니다. 이 강수지에서는 주로 이제 유생들이 죽어 있던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뒤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뒤쪽도 아주 넓게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. 다음에 여름이나 봄에 오면 상당히
멋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겠습니다. 오늘은 우리나라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8개 소원 중에서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무송소원에 와서 많은